준비했소. 네, 안녕하세요. 까로나입니다. 속소바이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번떡이라고 하는 이 점 부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좀 쉬운 거였습니다. 점 하나가 붙어서 짧아진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좀 복잡해요. 네, 여기 이 글씨는 어떻게 읽어질까요? 점이 붙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먼저 아래 글자를 볼게요. 위 발음은 번떡 기호에 의해 이어. 이게 어째서 이어일까요? 보실까요? 꼬나 쪼나 토나 모두 우리 책받침에 하늘색에 있었던 2그룹, 5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쓰라 아가 붙으면 아가 아니라 이어라고 읽어지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어라고 읽어야 되는 게 이 점 때문에 너 이어하지 마, 너 오늘부터 오아해, 이렇게 변한대요. 왜 그러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캄보디아어 법칙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아로 변했을 때 어떻게 읽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네, 방금 전에 있었던 책에 있었던 단어 6개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아, 여기 잘못 썼네요. 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선생님. 끼엣. 네, 끼엣 뜻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여기서 한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단어를 배워보려고 그냥 언급해본, 그냥 만들어본 단어입니다. 하지만 뜻은 없지만 읽어는 지지요. 사람 이름일 수도 있지요. 이게 추모떼? 끼엣. 없어요. 네, 사람 이름으로도 안 쓰는 그러한 하찮은 단어입니다. 이름으로도 쓸수 없는 하찮은 단어예요. 이렇게 찍 그어 놓지요. 네, 이런 거 없대요. 하지만 읽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점이 붙으면은 뭐로 바뀐다고 했습니까? 이어가 오아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기상기역의 오아의 디귿 받침이겠죠. 합쳐지면은 꽃. 꽃. 네, 꽃. 회화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 아니면 캄보디아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꽃이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꽃은 나 영어의 he나 she에 해당하는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도 되고 그녀도 되는 말, 꽃. 네. 다음 볼까요? 뭐라고 읽을까요? 지연. 네, 이어라고 했지요. 그래서 지연 또는 지은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없어요. 뜻 없어요. 네. 없다고 합니다. 지은 뜻 없대요. 아, 그 음식을 부치다, 그거는 이렇게 쓰지요. 이렇게 쓰지요. 네. 제가 또 알고 있는 지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부치다, 요리할 때 부치다라고 하는 말, 지은은 이렇게 다르게 쓴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없는 말이에요. 하지만 쓰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오아가 되면은 어떻게 읽어질까요? 똑같은 법칙으로 적용해 보세요. 조안. 조안. 네. 조안이라는 말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층. 건물의 1층, 2층 할때 쓰는 조안. 그리고, 네, 조안띠모이, 조안띠삐. 그리고 사람이 신발, 아, 사람의, 다른 사람의 발을 밟다. 조안층. 쪼안증, 발을 밟다. 또는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뭐 소똥을 밟았어요. 쪼안 아츠까이 막 이런 식으로. 아니, 캄보디아 시골 살다 보면은 똥 밟을 일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도 많이 쓰일 거예요. 쪼안, 쪼안. 네. 자, 뜻보다는 발음을 중심으로 연습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읽어지지요? 티엣. 뜻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뜻이 없네요. 그런데 이렇게 읽어집니다. 하지만 점 하나가 붙으면 티엇이 아니라 토왓. 그래요. 토왓. 토왓은 뜻이 뚱뚱하다. 그렇지요. 네. 저도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조금 고민이에요. 사실 카메라에는 딱 제가 살이 안찐 부분만 이렇게 찍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네, 아랫부분은 토와 토와
네, 토앗이에요. 뚱뚱하다, 토앗. 네, 자, 사실 이것이 법칙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긴 글자를 보면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지만 앞으로 캄보디아 글을 읽을 때 이 꼬앗이라고 하는 글씨는 정말로 100번도 1000번도 더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꼬 더하기 쓰라 이어가 오아가 되고 꼬앗이 된다 이렇게 법칙으로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통으로 외웁시다. 네. 캄보디아 사람도 그냥 외우나요? 네. 네, 그냥 외우죠? 네. 꼬앗. 외우고 기억해요. 네, 그냥 외우고 그냥 기억한대요. 꼬앗. 쪼안. 네. 다 법칙 다 지우고 우리 이 글씨들. 네. 실제로 쓰이는 단어들이니까 이 단어들만 한번 크게 다시 읽어보자고요. 뭐라고요? 꼬앗. 쪼안. 토앗.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하나만 더 하죠. 여기 조금 남았는데, 네, 그냥 넘어가기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이 글씨는 또 다른 예외네요. 오아로 바뀌는 게 아니라, 에아로 바뀐대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앞에는 오 그룹의 자음과 자음으로 시작되는 글자가 꺼로 끝나고 번떡이 찍히면은 이어가 아니라 에악으로 발음된다. 이러한 법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책에 이러한 글자가 써 있었고 또 이러한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지요. no 더하기 쓰라 이어 꺼면은 원래는 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발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준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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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의 뜻은 너. 아, 너가 아니네요. 네. 명. 한 명, 두 명, 셋 때. 그래서 식당에 가서 네 명이 밥을 먹을 때는 무언네. 무언네.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됩니다. 아래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또, 쓰라, 이어, 꺼번, 떠. 또악이나, 띠역이 아니라, 애악이로 읽어진다고 했습니다. 떼악. 떼악. 네. 근데 여기 아래 또 더하기 응오도 있지요. 그래서, 떼악동. 떼악동. 떼악동의 뜻은, 연락하다. 네. 우리가 친구랑 헤어지면서 나랑 계속 연락하자. 떼악동 크용. 네, 송 떼악동 크용 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떼악동. 뭐 단어 하나 더 배운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발음의 법칙을 공부해 본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익혀주세요. 그러면 다시 책으로 돌아올게요. 사실 더 있어요. 엄청나게 복잡하네요. 중간에 아 모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음 두 개만 나열될 때는 우어 모음으로 발음된다고도 하고 쪼어 이 말은 담배를 피우다 할 때 피우다. 이 자음은 또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 그래도 여기다 함께 정리해놨어요. 원래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번떡이 붙어서 우어가 된다.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네. 천천히 단어를 하나씩 외운다고 생각해 주세요. 네. 요거 뭐, 이 그룹, 오 그룹과 자음, 어, 붙었을 때, 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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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어진다는 법칙이 있다. 미리 알아두시고, 단어를 중심으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8페이지가 특히나도 어려운 페이지니까요. 네, 복습 많이 하고 비디오 자주 돌려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헤어지는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꾼쥬란 주무리뿌리에요. 네, 감사합니다.